자, 또 이어서 우리가 492페이지 건축선을 보도록 합시다. 이 건축선은 좀 중요한 파트가 되니까 일단 중요표 하시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할 파트를 체크할 테니까 같이 봅시다. 건축선 의의를 보면 이 의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한번 이해를 도모해서 보겠습니다.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의 접합 부분에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한계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건축선을 적용하게 되는 이유는 도로 침식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런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바로 원칙이 나 있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거기다 줄 것이고, 마지막 줄, 밑에다 건축선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때 딱줄 것이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를 모셔서 가로 3번, 소요 넓이에 몸치는 도로의 건축선에서 소요 넓이다 밑줄 것이고, 밑에 써놨죠. 소요 넓이는 4m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건축상 도로는 원칙으로 넓이 4m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 넓이에 몸치는 넓이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 그따 줄 거예요. 그거 뭘까요? 도로입니다. 도로 중심선 그따 줄 거고, 중심선부터 그 소요 넓이, 그 소요 넓이, 소요 넓이에다 다시 한번 줄 거예요. 그다 4m 이렇게 써요. 4m의 2분의 1, 2분의 1에다 줄 거예요. 2m 이렇게 써요. 2분의 1 밑에다가 2m. 2m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다만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거기다 줄 거예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넓이에 해당하는 수평 거리 거기다 줄 거예요. 소요 넓이에 해당하는 수평 거리 거기다 줄 것이고, 4m, 4m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밑에 그 그림이 있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의 건축선 해가지고요. 밑에 그림을 보니까 그 도로가 있네요. 도로 폭이 지금 2m라고 돼 있죠. 조그만하게 보이죠? 그때 그 도로가 2m밖에 안 되니까 이걸 소요 넓이 미달된 도로라 해요. 그리고 양쪽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죠. 이때 이 대지 안에 건축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 건축선 밖으로 바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해버립니다. 그때 건축선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양쪽으로 2m만큼 후퇴해서 건축선이 정해집니다. 건축선. 그러면 도로 중심선에서 오른쪽 박스 안에 그 대지 안으로 2m가 들어가고요. 또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대지 안으로 2m가 각각 들어와서 그게 건축선으로 확정된다는 것. 그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대지부는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는 것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도로 한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에 건축선은 어떻게 정해지냐? 그 그림을 보면 한쪽에는 경사지라든가 하체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농지란 말 줘버리고요. 농지 줘버리고. 철도 부지가 있다. 철도 부지가 있다. 그래, 경사지, 하천, 철도 부지가 있고요. 도로는 3m밖에 안 되네요. 그때 도로가 3m밖에 안 되니까 이걸 소요 넓이에 몸치는 도로, 미달한 도로라 볼수 있죠. 그리고 한쪽에 대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건축선이 어떻게 결정나느냐? 이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지 안쪽으로 소요 넓이만큼 후퇴해요. 소요 넓이가 4m죠. 4m만큼 대지 안으로 후퇴해. 도로 넓이가 3m 했다. 3m 했으니까 그 대지 안으로 1m만 더 들어가면 3m가 되죠. 거기까지 해서 딱 건축선이라 정합니다. 이렇게 건축선이 대지 안에 딱 확정되면 그 건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 대지 안에 뜨는 건축물 건축 못해요. 담장 축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그
대지 부분 있잖아요. 사선을 그는 거. 그 부분은 전체 대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넘어가서 보면, 자, 가로 4번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통과하고요. 5번 지정관 축소 있죠. 동그라미 1번 꼭 봐두세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 위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줄 거예요. 도시적에서는 그 말이에요. 도시적에는 4m에 따라 줄 거예요. 4m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봐두시고 그것만 봐두시고 도시기다 4m다 그거 꼭 봐두시고 누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냐?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꼭 봐두세요. 오른쪽도 모셔서 6번 건축성과 대지면적을 관계해가지고요. 서요돌비 미달 도로 위에서의 건축성,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성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외된다. 그리고 지정건축성, 아까 가로 5번, 가로 5번 이 지정건축성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03번 건축선에 한 건축제한 가로 1번 2번 중요표 가로 1번 보면 건축물과 담장은 그때 건축물과 담장을 할 때 건축물 앞에 딱 이렇게 써놔요. 지상의 땅 위죠. 지상 지상의 반대말 뭡니까? 지하죠. 땅 아래죠. 지표 아래죠. 그래서 지상 땅 위에 지상을 이렇게 써놔요. 지상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다만 외해가 있다. 지표 아래 부분. 이게 바로 지표 아래 부분이 지하죠. 지하. 땅속. 지하. 지표 아래 부분 지하입니다. 지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중요합니다. 이걸 잘 써놔야 돼.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바로 건축물과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이 반대말인데요. 그래서 지표 아래 건축물과 담장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자, 지표 아래 부분은 지표 아래 부분인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어디서는 넘어서는 안 되지만 지상에서는 넘어서는 안 되지만 이 도로 위에 지상에서 차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도로교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는 차량 통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표 아래 부분의 경우는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라는 것. 가로 5번 도로면에 따라 줄 거예요. 도로면을 기준해서 지상 4.5m 이하, 4.5m 이하를 수치 암기하시고 이 대한민국 화물트럭 있잖아요. 화물트럭에 있다가 화물을 적체해서 바로 통행할 때에 4.5m 이하로 다 축출하도록 규제받습니다. 거기에 연유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구 같은 구조물은 그걸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거. 왜? 차가 오가다가 받아버리면 사고로 이어지죠. 그 점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번의 가로 1번과 2번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A인축 표지 아까 5번 지정건축선 특시장에서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 위치 환경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역에서만 4m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정된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그 토지 면적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겠는데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선하고 그 다음에 대지면적 산재까지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 두고 있느냐? 건축선을 두고 있는 이유, 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을 통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하느냐? 바로 도로 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 교통 원활함.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건축선을 적용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 이 도로 폭이 소요 넓이가 되겠는데, 이 건축법상 도로 폭은 4m를 요구하죠. 이걸 소요 넓이를 합니다. 이런 소요 넓이인 4m 이상인 도로하고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 이 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이렇게 대지가 잡아오고 있는 경우, 바로 이 대지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배치해 나갈 때, 바로 이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선을 건축선으로 봅니다. 이 대지 안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는 한계선을 건축선인데, 이렇게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을 때에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선이 돼요. 이때 이 대지 면적이 여기 10m, 여기 길이가 10m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은 얼마냐? 10m, 10m 곱하면 100제곱미터가 되죠.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A 거다, 대지가. B 거다. 그래, A, B의 대지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 대지와 대지의 사이에 차량통이 없죠? 그러니까 대지와 대지의 그 경계선이 건축선이 된다. 틀리는 겁니다. 이거 건축선 아니에요. 건축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 건축선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폭이 2m밖에 안 된다. 2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소요 넓이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요 넓이가 4m인데요. 4m에 못 미치죠? 못 미치는 도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못 미치는 도로. 과거는 미다 그랬는데 요즘에 뭐 미다를 잘안 쓰고요. 못 미치는 도로 이렇게 해요.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가 있다. 2m다. 그런데 이 땅은 B 것이고 옆에도 또 대지가 잡아오고 있는데요. 이건 C 땅이다. 그때는 여러분이 B로서 아니면 C로서 이런 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잡아온 도로가 2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잡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 대지 소재에 공평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 중심선을 기준해 가지고요. 여기 중심선.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야, 이쪽 대지 안쪽으로 2m 후퇴하고, 이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2m를 후퇴해라. 그러면 4m 되죠? 그리고 각각 그 후퇴한 지점에서 건축선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건축선. 건축선. 자, 그래,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와 양쪽에 대지가 잡아오고 있는 경우 이 건축선은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얼마만큼 물러난 선, 후퇴한 선이 건축되는가 그 소요 넓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소요 넓이가 2m다, 4m다, 4m에 2분의 1이 2m죠. 그래서 각각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가 후퇴되겠죠. 그때 이건 강제적으로 후퇴해서 딱 건축선을 정해야 돼요. 나 이거 몰랐는데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선이 딱 확정되면 여기 보세요.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 이것은 C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기 땅이죠. 여기 전체가 다. 그래 지적도 보면 이렇게 자기 땅이 돼 있어요. 그때 이 지상은 여기
건축성과 도로사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C가 소유권자이지만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자 소유권인은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상에서만, 땅 위에서만, 지상에서만 사용 수익권능의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 팔아먹는 처분한 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용 수익의 제한을 받아. 야, 도교통호 원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상에 따는 이 빨간 부분은 시 니네 땅이라도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지 말어. 담작물 축제하지 말어. 깨끗하게 놔놔. 이렇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상에서는 건축 담작물 축제하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성 이렇게 거졌다. 건축대 거졌는데 여러분이 이 C라는 사람은 그 땅 주인이에요. 그때게 건축물을 건축할 때 땅 속에 여기다 이게 근데 이게 여기다 3층짜리 건물을 넣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때 이게 지하층이다. 그리고 1층, 2층, 3층 올린다. 그때 지하층은 이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서 땅 속 넣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지하 부분은 건축물 수준을 넘어도 돼. 근데 지상 부분은 이 건축선을 기준해서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물의 담장이 넘어도 돼요. 이거 꼭 아시고. 이 B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대지 안에 이렇게 건축선이 딱 확정됐다 그러면 이 부분이 B가 소유권자이지만 이 부분은 지상에서는 건축물 담장을 건축 촉수해서 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허용된다. 넘어도 된다. 건축물이 담장 부분이. 그래서 지하에 따는 넣어도 되지만 지상은 건축물 건축 담장 축적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 C라는 사람 이 건폐를 적용하고 용도를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때 대지 면적을 계산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건폐리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비율이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 제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 면적 제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는 피해 안정물 면적 제 건축물을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표관의 면적 제 약자로 지, 주, 피피 제 이거 했는데 아무튼 건폐를 적용하든 용적률을 적용하든 대지 면적을 계산해야 되겠는데 이때 이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 이렇게 건축성이 대지 안에 확정된 경우는 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제한다.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만 대지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m 이 길이가 그냥 10m면 전체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가 되지만 이 100제곱미터 전체를 대지 면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것은 빼야 돼요. 이것이 얼마 들어왔냐? 여기서 여기까지 1m다 했죠? 이 길이가 10m죠? 그러면 이것은 얼마예요? 10제곱미터죠? 그래서 바로 100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를 빼면 이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로 줄어들죠. 이 면적 대비 건폐 용도를 정해서 건물을 지으면 돼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바로 이렇게 하천이 있다. 아니면 철도가 있다. 철도. 아니면 경사지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 그리고 여러분 대지가 있어요. 이 대지가 이쪽에도 10m 그냥 여기도 10m 이런 대지가 있다 합시다. 그리고 이 도로 폭은 3m 합시다. 이것도 소요 넓이에 몸친 도로죠. 이렇게 한쪽에는 장래에 있어서도 도로 부위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쪽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하고 바로 하나의 그 대지만 도로변에 접하고 있다. 그럴 때는요. 건축선을 어떻게 확장하느냐. 여기가 아까 경사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하천이 있다든가 철도가 있다든가 설러부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쪽 바로 이 경사지 쪽에 있는 이 도로 경계선 이 도로 경계선 기점으로 해서 이쪽 대지 안쪽으로 얼마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도로 확정되느냐 이렇게 딱 정해지냐 소요 넓이의 상당 수평 거리 소요 넓이에 해당하는 수평 거리가 크면 4m죠 4m만큼 후퇴 이렇게
그러면 도로가 3m에서 3m 들어오고 여기서 1m 더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4m만큼 들어와서 건축선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건축선이 정해지면 여기 D라는 사람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D는 이 건축선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이더라도 도로교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 지상에 따는 이 건축물, 건축 담장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표 아래 지상에서는 건축물 담장을 축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이랬죠. 자,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여기 담장을 축조할 때에 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서? 지상에서. 그러나 지표 아래 부분, 이게 지하층이다 그러면 지하층인 지표 아래 부분은 이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를 해도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경우도 이 하나의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제하고 이쪽만 가지고 대지 면적을 계산한다는 거. 이것만. 이거 하고 이거 곱해서 대지 면적 계산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자, 이때 이런 봐보세요. 아까 A라는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건축물 건축해서 이용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때 도로에서 자기네 집에 들어가서 여기다 출입문 설치해서 이용합니다. 그때 이 그 출입문이라든가 창문을 여기다 설치해서 이용할 때에 이걸 열고 닫음에 있어서는 이 건축선 수직을 넘는 구조를 해서 안 된다는 거. 이 도로면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면 기준에서 지상 4.5m 이하에다가 출입문, 창문 같은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열고 닫을 때 이 건축선 수직면 없는 구조를 하면 차가 오가다가 받아버리니까 바로 이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는 도시적 있고 관리적 있고 농림적 있고 자연환경 보존이 있다라고 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이 있는데 이 도시역에 한해서만 여기 도시역 한해서만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은 바로 건축인의 신고를 쳐서 이게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폭이 설령 4m 이상이라도 여기 땅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야, 시가지를 정비해야 되니까 여기가 건축선이다라고 바로 후퇴해서 되지 않았다.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해서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네들이 하여 바로 건축선이 대지 안에 지정 고시될 수 있는 경우는 도시역에서만 가능해요. 비도시역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비도시역에 도로가 있다. 그때 도로 주변에 대지가 있다. 대지가 있다. 대지가 있다. 대지가 있다. 그때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이네들이 지정 고시할 수 있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도시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때 여러분이 이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네들이 대지한테 건축선을 지정하실 때 지 마음대로 후퇴해서 몽땅 지정하면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선이야 도시역에서 대지한테 건축선을 지정하실 때는 후퇴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4m까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4m까지 최대가 4m예요. 네, 이것도 알아주시고요. 도시역에 내자죠. 하나, 둘, 셋, 내자 4m까지만 후퇴해서 건축선이다라고 지정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건축선이 대지한에 이네들에 하여 지정고시가 되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이 대지 소자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상에서는 건축하지 못하고 담장도 지상에서는 축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표 아래 부분 이 땅속 이쪽에 땅속에서는 건축도 가능합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이 없는 구조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을 계산하게 될 때에요. 대지 안에 이렇게 건축선이 거졌다.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 최대인가 아니다. 이네들에 하여 대지 안에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 고시됐을 때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분은 전체 대면적 계산할 때 포함되지 제외된 거 아니다. 아까 서요 넓이에 미달되는 도로라고 대지가 잡아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지 안에 건축선이 이렇게 강제로 후퇴되어서 정해지게 될 때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대지분은 전체 대면적 계산할 때 제거했죠. 그러나 이것은 그거하고 다르다. 차원이. 그래서 이거하고 저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파트는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쭉쭉 체크하고 넘어갈 때 쉬어요. 어디로 보냐. 496페이지. 이 건축물로 구제한지 확인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하나 대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설계자는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정도 보시고요. 밑에 2번 보면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착공 신고를 하는 때 그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기다 체크해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돼요. 오른쪽에 바로 박스가 보이죠.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요. 이 1번부터 6번까지를 중엽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하고 연결해서 잘 알았어요. 이 건축주가 건축업 받아가지고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될 때 건축업 받았다면 2년에 공사를 착수해라. 다만 공장은 3년에 들어가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유가 있으면 착수는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허가권자 건축을 취소한다. 그랬죠? 그때 착공 신고를 하게 되는 건축주는 바로 오른쪽에 1번부터 9번에 해당 건축물은 설계해줬던 설계자한테 가서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와야 해요. 받아와가지고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서를 낼 때 처음부터 내야 착공 신고가 수리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내용을 두고 있느냐. 우리나라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이 흔들려서 건축물이 아침에 붕괴돼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다, 지반이 흔들렸다 그러하더라도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건입니다. 이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진,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구조 설계, 이걸 내진 설계라 하는데요.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 이와 같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잘 봐두셔야 돼요. 내진 설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포인트는 1번하고 2번이에요. 1번하고 2번, 1번하고 2번을 먼저 꼭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층수가 2층 이상이다 그러면 내지 설계해야 되구나. 높이가 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내지 설계해야 되구나. 그리고 나무로 된 집, 목구조라 합니다. 나무집, 주로 한옥 같은 것이죠. 목구조로 된 건축물은 바로 3층 이상. 왜? 나무로 집을 지면요. 이 목수들이 그 음량을 잘 만들어가지고 딱딱 아구를 이렇게 딱딱 끼워서 집을 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이 나무 집은 그것이 삐그덕 해서 나름대로 좀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목구조의 건축물 튀어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목구조의 건축물은 3층 이상부터 내지 설계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약간 다르죠. 이런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축물은 2층 이상부터 내진 설계도 들어가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된 이 건축물은 지진 발생해서 뜨덕뜨덕 하면 막 엄청난 시멘트 덩어리 떨어지죠. 그래서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2층 이상 목구조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목구조의 건축물을 설계하게 될 때에는 2층짜리이고 연면적이 3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지 설계 의무 대상 아니에요.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 두 가지 중 하나 요건을 충족해야 내진 설계 대상인데요. 목구조의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내지설계 대상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나 그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물건 넣는 공간의 건축물이죠. 축사, 대지 이런 것이죠. 작물집사 이런 것들은 내지설계를 꼭 해라 라고 의문을 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1번 2번 꼭 알으셔야 돼요. 자 2층 이상, 목구조 3층 이상, 연면적 200, 목구조 500 이렇게 받으시고, 그 건축물 높이가 10m가 아니라 13m 이상인 건축물, 창화 높이가 9m 이상인 거,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10m 이상, 그 다음에 그 9번을 먼저 보겠는데요.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요 총 8가지 였어요. 단독택이 4가지 있고 공동택이 4가지 있어서 총 8가지였는데, 우리 이미 공부했죠. 단독택은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우택, 공간이 있다.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택, 기수가 있다. 이게 주택인데, 이 주택은 이유 불문하고 내진설계를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가지 다 내진설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에 가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냐 구조된 보차양 등이 A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이고요. 이거죠. 이렇게 기둥 박았다, 기둥 박았다, 기둥이 벌어지지 않도록 물려준다. 이게 보죠. 보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딱 이렇게 여기가 빼버렸어. 여기다 A벽을 넣었는데 A벽의 중심부터 이렇게 3m 이상 이게 보가 돌출됐다 그러면 이것도 내지설계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특수구조의 건축물로서 내지설계 대상이 돼요. 한쪽 꽃은 고정되고 한쪽 또 여기요. 한쪽 꽃은 고정시키고 이렇게 한쪽 꽃 다른 꽃은 지지되지 않는 이런 차양을 넣어. 차. 이 건물 안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차양을 설치합니다. 그때 여기 또 A벽 만들고요. A벽 중심선부터 3m 이상 돌출된다. 이것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내진설계 대상이 된다 이거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A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의 경우도 내진설계 대상. 그 다음에 특수한 설계, 시공, 방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분야에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 여기까지를 꼼꼼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 내진설계 대상 보니까 첫째, 2층 이상, 목구조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높이는 13m 이상, 그 다음에 여기 9, 9, 처, 10기 이렇게 되어 있죠. 9, 처, 10기, 처마 높이는 9m 이상,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는 10m 이상. 그래서 9, 처, 10기 이렇게 써. 9, 처, 10기. 그리고 바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다 내진설계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498페이지 통과해도 되겠고, 499페이지 가로 방화주거 안에서 건축 기준을 보겠는데요. 가로 1번, 방화주거 안에서는 그따 줄 거예요. 방화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화재 위험후 예방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따라 지정한 것이 방화주거죠. 이런 방화주가 지정된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대지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에 따라 줄 것이에요. 주요 구조부는 6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4개. 파보, 지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해서 이걸 말하죠. 이런 주요 구조부하고 지붕하고 예벽은
내화 구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방화조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할 때 주요 구조부 지붕,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내화 구조가 뭐냐면은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에 견뎌낼 수 있는 구조, 이걸 내화조라 해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그래도 해라. 그 말이죠. 그 정도 보시고요. 내화 구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화 구조지 방화 구조를 한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방화주간에 이제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 간판이라든가 강고탑 같은 공작물이 들어간다. 그때 그 공작물의 경우는 또 공작물이 들어가는데 3미터 이상은 공작물 들어간다. 그때는 주요부를 불연 재료로 해야 한다. 그 정도만 보세요. 불연 재료로 해야 한다. 불연 재료 그 맛다 체크해요. 공작물 방화주 안에 들어가서 공작물을 만든다, 축조한다. 그때는 불연 재료를 해라. 불연 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장하는 재료인데 몰라도 돼, 뜻은. 자, 넘어가시고 500페이지 보시면 통과해도 되겠고 501페이지 통과해도 됩니다. 마지막 줄 하나만 살짝 체크하겠는데요. 가로 4번 소방관 진입장 해가지고 501페이지 다음에 해당하는 대통령이라는 건축물은 바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거냐? 바로 동그란 2번. 그 아파트가 있죠? 대피관을 설치한 아파트라든가 비성능 순간을 설치한 아파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건축물 11층 이하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박스와 같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 다음에 해당 선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대피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설치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비상용 승강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 빼고 대피 공간도 없고 비상용 승강기도 설치되어 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로서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서 놔야 된다.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대피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빼고 그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가. 아파트일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도 시험에 두 번인가 나왔는데요. 범죄 예방해가지고 요즘에 이 파트가 또 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의 건축물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 예방 기준이 있는데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어떤 거냐? 1번, 다가구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주택. 그 다음에 2번,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번, 2종 근생종 다중생활시설. 3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 재해. 그리고 5번, 교육 연구시설 중 연구소 도서관, 노후자 시설, 수련설, 오피스텔, 그리고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4번, 동물원 식물은 제외되니까 설치할 필요 없다. 그것이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쭉 넘어가셔서 505페이지. 50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뭐 특별히 볼 만한 거 없고요. 넘어가도 되겠고, 506페이지. 506페이지 보면, 5번에 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관리 있죠? 가로 1번 보면,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를 설치하거나 대피관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한다. 이 정도 보시고요. 가로 2번은 3번은 꼭 봐두셔요. 초고층 건축물에는 초고층 건축물 다시 한번 뜻을 써보세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써놔요. 50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죠. 이런 초고층 건축물에는 가다가 피난 안전구에 따라 줄 것이고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회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가로 3번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준 초고층 건축물은 바로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 제한 건축물이니까 30층 이상이고 49층 이하이며 높이가 120m 이상이고 200m 미만인 건축물을 준 초고층 건축물을 합니다. 이런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바로 피난 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한 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상하 5개층 이내에 있다가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를 설치하면 된다는 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07페이지 보시면 난간이 보이죠? 난간을 설치해서 자 우리가 옥상에 가면 광장이 넓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때 옥상 광장의 그 끄트머리 난간을 바로 사람이 잘못 이렇게 하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난간을 좀 설치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예배해서 이렇게 돌출시켜서 우리가 바람도 쐬고 에어컨도 설치하는 공간을 놓으더라는데 놓으되도 사람이 그쪽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다면 나가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해놔라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서 옥상 광장의 난간 설치 노대 난간을 설치하게 될 때 난간의 높이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 1.2m 이상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이 최근에 도입된 내용이니까 가볍게만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가로 5번, 3번 다음에 해당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를 받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뭐냐? 뜻이 떨어졌죠.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적으로 풀리는 장치를 바로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라는데 이걸 설치해라 이 말이죠. 어떤 건축물에 이렇게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따라 이걸 설치해야 되냐? 1번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건축물 2번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중형 건축물과 연면적 1,000m 이상 공동택이 해당 건축물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헬리포트가 나오죠. 이 헬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헬리콥터 이착륙을 말합니다. 그래 이 헬리콥터 이착륙장은 어디다 설치하게 되느냐?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그 말 중에요.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딱 10층으로 끝났다. 그러면 여기 옥상에다가요. 헬리포트 설치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까지 10층이고 11층 뭐 12층 이렇게 됐다 합시다. 10층, 11층 뭐 12층. 이때 이렇게 11층 이상인 그런 건축물이 있다.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이 11층 이상의 바닥면 자켓가 1만 정도 이상이면 옥상에다가요.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이 헬리콥터 여기다 이착륙장인 헬리포트를 만들어 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헬리포트가 이렇게 11자같이 H자같이 됐거든요. 이게 일로 앉고 이게 일로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H자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뭐예요? 11자 같이 보이죠? 11자 같이. 그래서 헬리포터가 나오면은 11층이 나와야 돼요. 10층 하면 틀리고. 자, 그걸 좀 기억하시고 층수가 헬리포터. 포터가 아니라 헬리포터. 헬리포터가 나오면 11층 이상이 나와야 된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정부터 이상인 건축물 옥상에 있다는 바로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저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이면 헬리포트를 설치하고요.
그래서 사람 인명 구조가 가능하다고. 만약 저 지붕이 경사 지문이 됐다고 하면 지붕 밑에다가 대피용관을 만들어서 사람이 바로 피신하고 인명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 이것은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물 때 중요하느냐? 11층. 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과 1만 층대 이상일 때 이걸 적용한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쉬었다 하죠.